안녕하세요. 이번 우리들의 이야기 진행을 맡은 68기 아나운서 한지영입니다. 저는 항상 2DJ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1DJ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년 만에 혼자 진행하는 라디오기도 하고 처음으로 하는 생방송이라 너무 떨리네요. 지금 제 떨림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실수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줘. 그럼 지금부터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우리들의 이야기 주제는 가장 좋아하는 도시 혹은 장소입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장소를 가장 좋아하는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와 장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 8월 27일 일산에서 태어났어요. 일산에서 태어났지만 저의 집은 일산 옆에 있는 화정이었어요. 저는 제 학창시절 대부분을 화정에서 보냈습니다. 화정에서 16년을 살다 보니 애착이 가는 장소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장소는 저의 초등학교인데요. 제 초등학교는 집에서 걸으면 5분, 뛰면 3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학교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9시까지 등교였는데요. 9시 정각 10분 전에 항상 종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저는 집에서 8시 50분에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나가곤 했어요. 가끔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면 매우 급하게 뛰어가곤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들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특이하게도 반 이름으로 숫자가 아닌 꽃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목련반, 진달래반, 국화반, 매화반, 장미반이 있었어요. 저는 6년 동안 목련반, 국화반, 매화반을 했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저희 학교 반 이름을 말하면 다른 학교 친구들이 유치원 같다고 놀리곤 했어요. 그때는 애들이 그렇게 놀리면 뭐 진짜 좀 촌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싫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학교에서 반 이름을 기억에 오래도록 남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숫자 이름이면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초등학교 생활 중에서도 3학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과 같이 추운 겨울날 발생한 일 때문인데요. 3학년 때 저는 교실 뒷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업이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그때 저희 반 문이 열려 있었고 선생님께서 문을 닫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당차게 네! 라고 대답한 후 문을 닫으려고 일어났습니다. 저희 문은 미닫이 문이었는데요. 제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저희 반 남자아이가 축구를 하고 급하게 오는 바람에 문을 아주 세게 쾅! 하고 열었습니다. 그때 제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이 문에 끼었고 저는 악하고 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상상하면 정말 아직도 아픈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아픈 나머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그때 제 짝꿍이 옆에서 지영아, 너 피나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제 손을 확인해 보니 그때 입고 있던 하얀 니트는 피로 물들었고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반 친구들이 모두 놀랐고 선생님도 그때 안전부절을 못하시면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선생님은 저를 바로 보건실에 데려가셨고 저는 보건실에서 달랑거리는 제 손가락살을 보면서 한 번 더 울었습니다. 보건 선생님은 제 손가락을 보시더니 꼬매야 할 것 같다고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하셨는데 그날 진짜 운이 안 좋았던 건지 엄마 아빠 두 분 다 전화를 못 받으셨어요. 수차례 연락을 한 후에 아빠가 급하게 오셨고 저는 응급실에서 제 손을 잘 꼬맬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정말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일 같아요. 그 문을 연 친구가 그때 당시 너무 미안해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와 연락을 하지 못하지만
이 친구가 라디오를 듣는다면 그때 그 일은 너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친구야, 지금 잘 지내고 있니? 근데 너도 많이 놀랐지. 우리 나중에 얼굴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자. 그 친구가 이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 소개해드리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엄청난 띵곡이죠.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너일까봐 한번 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 어디선가 같은 노래를 듣고 날 생각하면 너 역시 멈춰 있을까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여러분은 산, 바다 둘 중 무엇을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바다를 더 좋아합니다. 산의 풍경은 멋있지만 아무래도 산에 가면 운동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바다 중에서 부산 강안리 해변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저의 외갓집이 부산에 있어서 매번 설날마다 부산을 내려가곤 했습니다. 부산에 가면 항상 외숙모께서 만들어주시는 매생이 떡국이 생각나요. 매생이 떡국은 초록초록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맛이 없어 보이지만 한입 먹으면 매생이만의 바다 향이 아주 맛있습니다. 지금처럼 쌀쌀한 날씨에 매생이 떡국을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바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해변에 파라솔이 펼쳐져 있고 바다 위에는 사람들이 튜브를 타고 노는 모습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러한 모습들이 생각나긴 하는데요. 저는 여름 바다보다는 겨울 바다를 더 좋아합니다. 제가 앞에서 부산을 설날에 항상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신기하게도 여름에는 부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산 바다 하면 부산 시민들이 버스킹하는 모습이나 폭죽놀이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 파도랑 술래잡기 하는 놀이를 아시나요? 저는 겨울에 바다를 방문할 때면 항상 하는 놀이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파도와 술래잡기를 하기 위해서는 신발은 물론 양말을 벗어야 합니다. 벗은 양말을 신발 안으로 집어넣고 그 두 신발을 손에 들면 파도와 술래잡기 할 준비가 끝나는데요. 준비가 끝났으면 파도 가까이에 다가갔다가 다시 파도가 올 때 적기 전에 올라오면 됩니다. 들으시면서 굉장히 유치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막상 해보면 정말 너무너무 재밌으실 겁니다. 파도를 피하다가 모래 위에 넘어지기도 하는 게 나중에 보면 다 추억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겨울에 바다를 가게 되신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저의 본가인 일산집입니다. 저는 사실 엄청난 집순이인데요. 한번 집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밖에 나갈 때마다 큰맘 먹고 나가야 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집순이가 아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집에 있는 시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집에 있으면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어야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교에 오고 난 후 부모님의 잔소리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집에 있는 시간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또 제가 집순이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덕분입니다. 저는 미디엄 푸들을 키우고 있어요. 어느덧 함께 산 지 벌써 6년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 강아지 이름이 한스인데요. 한스 사진을 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릴 수 없어서 매우 아쉽네요. 저희 집 강아지여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귀엽고 잘생겼습니다. 아마 한번 보시면 바로 반하실 거예요. 보기만 해도 이쁜 강아지가 있어서 집에서 벗어나기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현관문을 나갈 때마다 저를 배웅하는 강아지의 눈빛이 매우 애처롭거든요. 강아지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 말고도 제가 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방인데요. 지금 현재 제 방은 이사 오기 전에 벽지부터 커튼, 책상, 옷장까지 모두 제가 하나하나 다 고르고 꾸몄습니다. 제 방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방에서 특히 좋아하는 공간이 또 있는데요. 그건 바로 침대 옆에 창문이 있다는 점입니다. 침대 바로 옆에 창문이 있어서 아침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밤에는 반짝반짝한 도로 야경을 볼 수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침대에 가만히 엎드려서 도로 위에 차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요. 집과 강아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할 일을 다 마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지네요. 집에 더 가고 싶어지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네 번째 장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로 좋아하는 장소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 KDBS 방송국입니다. 저는 작년에 입학하자마자 방송국 수습국원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을 방송국 활동으로 보냈는데요. 2년을 활동하다 보니 지금 저희 학교에서 가장 편하다고 느껴지는 곳이 바로 방송국입니다. 아, 혹시 여러분들은 방송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현재 KDBS는 공공정책대학 118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앞 KDBS 게시판에 저희가 매주 업로드하는 기사와 이번 학기 방송하고 있는 오디오 방송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방송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신 여러분들은 오셔서 구경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방송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매우 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온라인 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작년에 대면 수업을 할 때는 공강이 있을 때마다 방송국에 와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공강 시간에 방송국에 오면 항상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방송이 없는 날에 와서 거의 매우 방문하고 있어요. 방송국에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밥도 먹고 방송도 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슬슬 목이 아프네요. 노래를 들으면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다 보니 컨셉이 지영이의 TMI가 된 것 같은데요. 노래 또한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선곡했습니다. 김현철의 왜 그래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어느덧 제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한 생방송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혼자서 방송을 하다 보니 추운 날씨만큼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방송을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오늘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한 방송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저에 대한 많은 정보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국으로 와주세요. 전 언제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역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에서 만나요. 안녕. 지쳤네, 무지개를 띄워주리.